오늘 살펴볼 모델은 곧 국내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신차는 2세대 모델로 신규 플랫폼 적용, 디자인 개선, 전동화 파워트레인 도입, 안전 편의 품목 확대로 상품성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디자인 때문에 부분 변경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완전 변경입니다. 먼저 2세대 레인지로버 이보크 플랫폼 공유를 통해 이보크의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엔트리 레벨은 150마력 디젤에 6단 수동 조합으로 파워트레인을 꾸리고 미드레벨의 200마력 가솔린 180마력, 240마력 디젤은 ZF4의 9단 자동과 맞물려 4바퀴를 굴립니다. 하이레벨에는 가솔린의 모터, 배터리를 더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통해 최고 250마력을 내고 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7.1초에 마무리 짓습니다. 추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주행모드는 4가지가 마련되어 있고 다양한 노면을 아우르는 터레인 리스폰스 2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험로 진입 시 숙지해야 할 진입각은 25도, 이탈각은 30도, 도강 가는 깊이는 600m입니다. 주행 환경에 따라 앞바퀴로만 동력을 보내 연비를 높이는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하체는 코일 스프링과 함께 어댑티브 댐퍼가 담당합니다. 길이는 4,597mm로 전작 대비 2mm 짧아졌고 휠 베이스는 동일합니다. 익스테리어 변경은 범퍼, 그릴, 램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원형이 아닌 사각형으로 스타일 변신을 꾀했습니다. 내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10.25인치 터치스크린은 깔끔한 디자인, 발빠른 반응 속도를 자랑하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등을 지원합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함께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제공됩니다. USB 포트는 최대 8개가 설치됩니다. 주요 주행 보조 기능으로는 2세대 이보크에 처음 적용된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와 스마트 리어뷰 미러가 있습니다. 시트는 5개 또는 7개가 제공되고 5개 시트 기준 트렁크 용량은 기본 897리터, 2열 시트 폴딩 시 최대 1794리터까지 늘어납니다. 트림 라인업은 S, SE, HSE입니다. 신형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신형 이보크와 거의 대부분의 요소를 공유합니다. 조금 더 합리적인 값에 랜드로버의 진가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